네, 금방 소개받은 박성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K-스픽 회의에 와서 발표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통계학자로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 사회의 여러 현상에 대한 통계 분석을 이제 가끔 해보는데요. 이번 선거의 그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그 결과를 지금 분석해 보니까 참 이상한 게 많아요. 참 너무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제 분석한 것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그 결과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그 총선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요, 우리 전체 유권자가 4,400만 정도 이렇게 되고, 이 중에서 한 66%가 이제 투표했죠. 사전 투표율이 한 26.7%, 당일 투표율이 39.5% 해가지고 대략 한 4대 6.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4명은 사전 투표했고 6명이 이제 당일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투표 결과를 보면 상당히 상이합니다. 이 사전 투표에서는 민주당이 사실상 이제 압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 득표율 차이를 보면 민주당이 한 56%, 통합당이 한35% 이렇게 했고요. 이 당일 투표에서는 거의 박빙으로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45.6%, 통합당이 46%. 약간 이제 통합당이 이긴 셈이죠. 그래서 이게 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 대한민국 그 유권자를 사실상 4대 6으로 나눠서 거의 뭐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투표를 했는데 왜 이렇게 상이할까? 이런 의심이 상당히 가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혹시 이 사전투표에는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갔고, 당일투표에는 그렇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제 그 소위 정치공학적인 그런 이제 질문도 해볼 수가 있는데, 좀더 이제 통계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 결과를 보면, 전국에 지금 253개 선거구가 있죠. 253명의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거니까요. 민주당은 이 당일 투표율이 아주 높습니다. 사전 투표율과의 차이를 보면 평균 한10.7%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리고 통합당은 그 반대로 당일 득표율에서 사전 득표율을 이제 빼면 한 11.1%에서 이렇게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두 개가 상이한 결과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뒤에 다시 그림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차이가 거의 253개 지역구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준 편차가 아주 작아요. 그런 게 아주 특이하고요. 그런데 이제 4년 전 총선을 보면 이때는 민주당이 한2% 정도 떨어지고 통합당이 한3% 정도 올라가서 큰 차이가 아닙니다. 이건 뭐 충분히 통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데, 이번 선거에는 약한11% 내려가고 11% 올라갔으니까 엄청난 차이죠. 이런 것 결과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걸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왼쪽이 민주당이고 오른쪽이 통합당인데, 이 당일 득표율과 이제 사전 득표율의 차이죠. 253개 지역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을 보시면 왼쪽 그림입니다. 평균이 한 11%에서 이렇게 정규분포 형태를 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전부 마이너스 쪽에 가 있어요. 플러스 쪽으로 한게 하나도 없어요. 또 통합당은 그 반대로 다 플러스 쪽에 가 있고 마이너스 쪽에 간게 하나도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의 득표율이 뭐 조금밖에 차이 안 난다면 이 그림이 좀 겹쳐야 되거든요. 그림들이. 그 그림이 이제 요게 이제 4년 전에 총선 결과인데, 요거는 그래프가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한 2%쯤 떨어지고 통합당은 한 3% 올라갔습니다만 그 차이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이제 그림이 겹치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데, 이번 선거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게 상당히 이상하다, 특이하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이유가 뭘까? 통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걸 찾으려고 제가 엄청 노력을 해봤어요.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은 대거 사전투표에 몰려나갔고, 또 통합당 지지층은 그렇지 않았을까? 저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전 투표한 이유가 뭐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당일 투표에 나가면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사전 투표를 했고 저는 나이가 좀 많은 편입니다. 지금 사전 투표 가니까 노인네들도 많이 나왔어요. 사전 투표에. 그래서 꼭 그 일반적으로 지금 경향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보수적이 많아서 통합당 지지자가 좀 꽤 있고 또 젊은 사람들 30, 40대에서는 또 민주당 지지자가 많다 이런 일반적인 의견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투표에서 제가 본 거는 반드시 그렇지도 않아요.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또 하나의 질문은 그러면 동별로 뭐 동네라고도 얘기합니다. 동별로 이 득표를 해서 어떤 특별한 패턴을 그리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통계적으로 살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요 그림은 뭐냐면 사전투표에서 이 연령별로 누가 사전투표에 나갔느냐는 그라프입니다. 이것도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서 얻은 거죠. 자, 이거 보면 60대 이상자가 가장 많이 나갔어요. 투표에. 30.8% 사전투표한 사람들의 60대 이상이 나갔고 50대가 21.9% 이렇게 나옵니다. 도리어 30대가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비교적 보수층의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이 대거 몰려 나갔다고 하는 증거가 안 됩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이게 이제 하나의 그래서 이게 꼭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에 우리 국민을 딱 둘로 쪼개서 한쪽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나갔고 다른 쪽은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이제 조금 이해하기 힘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X축과 Y축으로 보면 이건 이제 X축은 그러니까 이 세로축이죠. 민주당의 총 득표율 그러니까 사전과 당일 합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에는 한 20%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에는 한 80%까지 이렇게 뭐 한 90%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X축은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고 Y축이 사전 투표에서의 민주당 득표율입니다. Y축이. 그게 만약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 투표에 대거 몰려 나갔다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그림이 약간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점들이. 소위 그 플러스의 상관관계를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아 이게 민주당의 득표율이 총 득표율이 많은 쪽에는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나갔구나 이런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도리어 약간의 마이너스를 그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보더라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사전투표에 몰려 나갔다 한 5대 3 정도로 그렇게 이길 수 있도록 많이 몰려 나갔다는 증거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왜 사전투표에서 이렇게 민주당이 압승했을까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찾을 수가 없다. 따라서 그 결과가 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 압승했다는 결과가 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통계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특별히 이제 서울에 대해서만 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서울은 49개 지역구가 있고 총 424개의 동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초구 양재동에 살고 있는데 양재동도 하나의 동이죠. 그러면 이 서울에 대한 그 득표율을 살펴보았을 때 민주당은 사전과 당일 득표율의 차이가 평균 12%이고 통합당은 12%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뭐 전국적인 거하고 뭐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이 차이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전과 당일 득표율의 차이가 평균 마이너스 12%이고 그 차이가 전체 424개 동에서 적어도 뭐 한 마이너스 한 9%에서 한 많아도 한 15% 그 사이에 다 들어있어요. 통합당도 또 딱 반대고.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서울인데요. 이 민주당의 사전과 당일 득표율의 차이입니다. 그림 보면 이제 이 정규분포 모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 평균이 한 12%쯤 됩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가 작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이상하냐면
서울은 사실은 그 뭐 왜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강남 상구 쪽에는 뭐 좀 보수층이 더 많다. 또 강북에 어디에는 또 뭐 그렇지 못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424개 동별로 차이가 있어야 돼요. 들쑥날쑥한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그 그림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사전과 당일 득표의 차이가 다 이렇게 플러스로 다 이렇게 가 있질 않고 마이너스 쪽도 있고 또 이렇게 큰 산포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424개 동이 다 비슷하게 완전 비슷하게 평균 12%를 중심으로 해서 작은 표준편차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저는 아까 제가 양주동에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소위 보수층이 많이 살고 있는 데입니다. 또 제가 어렸을 때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에는 제가 성북구 도남동에서 살았습니다. 그쪽에는 약간 사실은 진보층이 많아요. 그러면 양재동하고 도남동하고의 그 득표율의 패턴이 크게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민주당 또 통합당 다 패턴이 똑같아요. 계속.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이게 완전히 이렇게 딱 만들려고 크게 의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4.15 총선 이 결과가 통계적으로 너무나 특이하고 이상하다. 따라서 이것은 중앙선거 관련의 데이터가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람들의 연구 대상이 될 겁니다. 통계학자들 뿐만이 아니고 정치학자, 사회학자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또 저는 이런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만약 이 총선 결과가 정말 아무런 부정 없이 일어난 결과라면 이건 정말 전능하신 신이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작정하지 않았으면 일어나기 힘든 일이다. 저는 이런 개인적으로 이렇게 확신을 해요. 따라서 다르게 얘기하면 부정의 소지가 아주 높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이상하게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가 확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이것으로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